저는 이때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. 이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아, 내일 또 김밥 한 끼 먹고 하루 종일 일하겠구나. 내일 또 잠 못 자고 일하겠구나. 내일 또 혼나겠구나. 이러고 살았으니까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. 정말 30대 너무 재밌는 거야. 30대 즐기고 있는데 곧 마흔이야. 40대 때 더 재밌을 거라고 얘기해준 사람 아직 없어. 난 더 재밌게 잘 살 자신 있어. 황보입니다. If not now, when? 내 슬로건이 됐고 지금 아니면 언제? 돈 있을 땐 시간이 없어 못 가고 시간 없을 땐 돈이 없어서 못 갔잖아요. 계속 그랬거든요. 근데 어렸을 때 일기장을 보니까 나는 언젠가 세계를 돌거나 살아봐야지 이렇게 써있더라고요. 그걸 보는 순간 나는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30세 때 일기장을 읽고 또 후회하고 있겠지? 난 이러다가 늙어 죽을 것 같다. 겁먹어서 빨리빨리 떠난 것 같아요. 저는 황보 해정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었거든요. 어쩔 수 없는 황보잖아요, 여기서. 근데 외국 나거나 친구들 만나면 얘네들이 그냥 아는 애는 운동하던 일반인 여자애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의 존재를 아무도 모르는 게 너무 좋았어. 살다가 한국 돌아왔었을 때 사람 대하는 방법도 많이 바뀌었고 내가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성격이 좀 바뀐 거죠. 마인드 자체가. 예전에는 사람들이 무서워 그냥 무섭고 나한테 왜 다가오지 나한테 왜 잘해주지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사기도 당해봤으니까. 마지막에 안 좋은 사무실을 만나서 사기도 당하고 진짜 15원 한 장도 못 받고 살고 있는데 세금을 내라고 자꾸 오니까 엎친 데 겹친 데 아빠가 들어주셨어요. 엄마는 암이셨는데 재발을 또 하셨죠. 나에게 들은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불면증도 심했고 우울증도 와가지고 집 밖에서 한 발짝도 안 나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가을을 안 좋아하거든요. 그때 시기가 가을이었기 때문에 가을 느낌만 와도 그때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. 가을 오기 시작하면 극복할 준비를 해서 약속 많이 와 친구들과의 뭐 계획 이런 거 많이 세우고 막 그때보단 힘든 게 없어 지금 그 이후로 뭐 극복해봤잖아. 잘 먹고 잘 자니까 괜찮던데. 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혼자 해먹어도 끓이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때 밥도 해먹고 TV나 영화 앞에 딱 틀어놓고 와인 한 잔 딱 놔두고 일기 쓰거나 내 시간이 너무 소중해. 이제는 자기 전에 항상 설레요. 매일 아침에 뜨면 또 다른 날이 오잖아. 이런 기대감 설렘이 있어요. 내일은 모아지가 아니라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. 20대 여자? 나는 젊은 청춘이 10대 다시 돌아가라면 안 돌아가. 20대 때는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도 절대 할 수 없는 30대 것들이 있어. 그 있잖아, 모래 잡는 거. 이렇게 해야 모래에 안 떨어지거든. 근데 이걸 또 손에 계속 쥐려고 하면 모래는 떨어지니 컨트롤 제가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. 이제는 갖고 있는 거를 잃고 싶지 않아요. 높은 건물 필요 없고 그대로만 서면 좋겠다 그런 것 같아요. 어차피 안 늙을 순 없거든요. 너무 호황맹랑한 꾸고 싶지 않고 아무 일 없이 엄마 건강하고 아빠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으며 저 지금 이렇게 만족하고 하고픈 거 하면서 자기 할 거 하는 사람이고 싶은 거죠.